누가 맛있다고 해서. 부장 가져왔어요. 가져왔거든요. 카툰은 냄새가 좋은가 봐. 대단한 걸? 아닌데? 아, 그러니까 타투가 편식이 심해. 그래서 과일도 막 진짜 맛있는 과일 안 먹으면 아니면 안 먹거든? 수박도 씨 발라먹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일단 머리를 좀 묶고 부디안 어떻게 생긴지 보신 분. 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생겼냐면 아, 냄새가 이상해. 약간 까꿍. 음식물 쓰레기 갖고 온 기분인데? 야, 이씨.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난 걸? 따뜻한 냄새 괜찮은가 봐. 벌써 약간 음식물 쓰레기. 맛있겠다고? 나안 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인데,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뭐, 왜 먹는 거야? 저 두디안 처음 먹어봐요. 코는 막고 먹어야 된다고? 냄새가 또. 애들은 냄새 안 싫어하는데? 근데 비켜봐. 껍데기 먹으면 안 돼. 엄마 깎을게. 아, 나 방금 목욕했는데. 냄새가 너무 쓰레기 같잖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자취할 때 냉장고에서 이런 냄새 많이 맡아봤어. 근데 이거. 주가 타투 이거? 타투는 약간 꼬리내 나는 걸 좋아하나 봐. 스트레스! 됐다. 왜? 이거 이렇게 생겼어. 또 먹어볼래? 버리지 말고, 타투야. 타투 버렸어. 아, 타투야, 버리지 마. 타투 버렸는데? 너 먹으라, 배추라. 타투 버린다고, 이거 봐. 먹어봐. 옳지. 먹은다. 아, 아니네. 먹었어. 야, 버리지 마. 제발 집안 곳곳에다 버리지 마. 집에서 냄새. 누가 구역질했어? 누가 구역질했어? 누가 구역. 허라! 너랑 이치 먹는데? 꽁치 잘 먹는데? 애들은 맛있나 봐. 진짜 뻥안 치고 맛없는데, 나는. 내 입맛엔 아니야. 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리안에! 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들한테, 강아지들한테 급여 해도 좋은 과일이지만, 너무 힘듭니다. 씨앗만 빼고 급여하면 된댔어. 지금 물어봐. 네, 무슨 맛이야? 맛있어? 아니 가져가지 말고. 거기 어떻게 누워있어? 그 썩은 데 나서 음식물 쓰레기 손으로 이렇게 꺼내는 기분이야. 그래, 너희가 즐겁니? 너희가 행복하다면 난 됐어. 나는 한 입 먹어봤는데 도저히 내 입맛은 아니던데? 누가 맛있다고 해서. 아니야, 내 입맛은 아니야.